안녕하십니까. 29대 역대장 진재훈입니다. 본 대회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2000 함께하는 미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을 가치로 두고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김경희 2000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 의회 김하식 이천시의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행복교육 이천의 앞장서시는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천 체육이 건강해야 이천 시민이 건강해진다. 체육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천시 체육회 조태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재현 이천시의회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박명서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재구 이천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준하 이천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진모 이천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천시 연합동문회 이현호 자무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엄태준 이천시 전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지정호 이천시 향표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덕희 이원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임규남 이천시 축구협회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성수서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필 이천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숙자 설봉신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송현호 이천청년회의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황인구 강원도민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아낌없이 후원해주시고 성원을 주신 이천 강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일괄 소개합니다. 제68회 이천시 체육회장기 겸 제28회 이천시 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대회장이신 오종범 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본 대회 이종현 준비위원장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8회 이천시 체육회장기 겸 제28회 이천시 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티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 바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우리 대회장님이 대사하시고 시장님 인사하시고 이렇게 제가 인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먼저 인사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형님, 예, 우리 연합동문회 이천시에는 특산물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인삼, 예, 많지만 또 이천에 새로운 특산물이 있는 거 아시죠? 반도체, 그리고 또 이천에 아름다운 조직 문화가 있어요. 바로 연합동문회. 바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꼭 무럭무럭 자라시면은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시면 이제 학교랑 관계없이 이천에 같은 또래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게 연합동문회예요. 그래서 오늘 연합동문회 여러분들의 형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구 한마당 잔치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 이천 시장님과 우리 교육지원청장님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 도와서 이렇게 대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관내에 많은 기업인들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 학부모님들 또 여러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다치지 마시고 신나는 시간 보내시고 다 각자 계획된 대로 멋진 성과를 거두세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실적 노력으로 이천시적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송석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10월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제68회 저 이천시 체육회장기 겸 28회 이천시 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이천시 연합동문회 회원 및 이천시 체육회와 관내 사회단체 또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68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여러 동문들이 힘을 합쳐 6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천을 사랑하는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한다면 본 대회는 앞으로 100년의 역사 전통을 가진 축구대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축구 꿈나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 이천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로 성장되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대회를 축하하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전한 축구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천시장 김경희예요. 네. 오늘 날씨 좋죠? 여러분들 축구 빨리 하고 싶은가 봐.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국민의례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 떠들으면 안 돼요. 경건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애국가 할 때 왜 이렇게 빨리 불러? 이거 이제 음악 맞춰서 하셔야 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 이렇게 축구대회 개최를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이천시 조태균 체육회장님과 또 연합동문회 오정범 회장님 모두 고맙죠?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세요. 박수. 네, 오늘 내일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진짜 즐겁게 이렇게 하세요. 경기하세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여러분들 모두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이천이 축구 도시인 거 알아요? 네, 오늘 오전에 그 이천시에 여러분들 그 쌀이 유명해지는 거 알죠? 임금님표 이천쌀. 이게 대한축구협회 그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 이천쌀을 먹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그분들이 이천쌀을 홍보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우리 이천으로서는 자부심이 크죠? 네, 여러분들도 이천쌀 많이 먹고 힘내세요. 네, 그래요. 오늘 하루 진짜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태균 회장님께서, 체육기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이 잔치 같은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저 감사 인사 한번 올릴게요. 우리 어린이 선수들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저 며칠 전에 그 여러분들 TV 통해서 많이 봤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거기 갔을 때보다 오늘 분위기가 더 좋아요. 아, 제가 올 봄에 소년체전을 갔었을 때 울산에 갔을 때보다도 이런 열기는 없었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멋있고 여러분들 그 가족분들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신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축구장에서 이런 잔치 분위기를 느낀 게 오랜만에 느끼는 거 보고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우리의 이천의 그 선배 축구 선수들 몇 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TV에 나올 때 보면은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U16세의 최윤우라는 선수는 아미초등학교를 졸업해서 2007년생, 아미초등학교 여기 있어요? 아, 그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U16세 대표로 있습니다. 다음에 U17세 그 아시안컵에 나갔던 우리 이천남 초등학교 어딨나요? 아유, 아쉽네요. 그 김명준 선수하고 백운일 선수는 2006년생으로서 이 이천남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도 이천남 출신인데 또 이천남이 또 안 나왔네. U18세의 손승민 선수는 지금 현재 서울 영등포등학교 재학 중인데 U18세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U20세 출신 김동섭 선수는 송정초 있나요? 아, 예전에는 축구를 잘했는데 요즘엔 잘 못하나 보다. 안 나오셨네요. 아, 나왔어요. 저 여기 있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그 이번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덴쇼컵 축구 선수 선수 선발전을 했는데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거기 나왔던 선수가 이천의 김동섭 선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셨죠? 네, 오늘 저 즐거운 날 되시고요. 그 여러분들도 꿈을 키워서
이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반은 그 학교의 운동부 출신이 아니라 개인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수로 다 성장하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꿈을 계속 이뤄나가시길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교육장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자리에 2023년 초등학교 축구대회라고 해서 우리 31개 초등학교 중에 26개 초등학교가 나왔는데요. 모두 반갑고 환영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많이 썼습니다. 아, 일단 학교에서 준비해주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대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오늘 출장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아, 네. 앞에서 축사해주신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하루 날씨만큼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말 마칠게요. 자, 이천 초등학교 모든 학교들 화이팅! 이어서 김하실 이천시의 이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 오늘 초등학교 연합동문회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멋지게 준비해 주신 오정검 회장님과 우리 조태균 체육회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 진짜 어렵게 이렇게 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죠? 네, 20년 전에 제가 연합동문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즐거운 날 즐겁게 보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권리와 의무가 있죠? 네, 여러분들은 권리와 의무를 잘 생각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학교 가서 리더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각 학교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 부분 조금 명심하셔서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이 좀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밝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다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추억에 남는 시간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우 본회 감리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덥죠? 자, 여러분 반갑고요. 모쪼록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의 축구 양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서 제68회 이천시 체육회장 겸 제28회 이천연합동문 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참가하는 선수들 또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선수대표 김은창.